침묵이 싫어서 쓸데없이 말 계속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데요.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마가 뜨면 못 참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친한 사이면 그렇게 안 하고요. 어색한 사이일 때이 침묵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람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한데 가만히 있어야지. 나도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몇초 이상 침묵이 지속되면요 뭔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운을 떼자마자 알아요. 아, 괜히 말했다.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장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머리로 아, 괜히 말했다. 아,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이러는 생각도 해요. 도대체 이 말을 이분한테 해서 뭐 어쩌자는 거니? 마가 뜨는 게 싫어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지만요.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좀 요즘 말할까 말까 할때 조용히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못 참을 때가 많아요. 집에 갈 때도 생각해요. 그 말을 왜 했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작년 말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집에서 편집을 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또 집에 있으면 자꾸 침대에 눕고 싶잖아. 자리도 한 번씩 바꿔주면 좋기도 하고, 이거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좀 오래 갔어요. 여러 번 꾸준히 갔어. 거기 있는 모든 직원분들을 다 파악을 했고, 대충 이 요일에는 이분이 근무하고 이런 루틴까지 거의 알게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카페였단 말이죠. 저는 항상 카페 이제 2층에 가서 편집을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여자 화장실은 1층에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밖에 나가야 된단 말이야. 편집을 하다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가끔 거기 화장실 옆에 남자 직원분들이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두 분이서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몰라. 그냥 좀 말해보고 싶은 거야. 그냥 말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며 가며 이렇게 얼굴도 자주 봤고. 그냥 인사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냥 나도 이제 그때 생각이 별로 똑똑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 여러분, 저는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아무도 안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고픈가 봐. 그때 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내적 친밀감이 좀 쌓여가지고 그냥 괜히 말이 걸고 싶은 거야. 몰라. 그 즈음에 조금 외로웠나 보지. 그리고 그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딱 눈도 마주쳐주고. 나한테 물론 그분들이 비즈니스 이상으로 말을 걸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그냥 그런 예감이 있잖아. 말 걸면 왠지 친근하게 이렇게 받아줄 것 같고, 그러면 뭐꼭 친구는 아니라도 그냥 앞으로 이렇게 주문할 때 이렇게 스몰 토크라도 한 번씩 할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망상을 한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소변을 보러 가는 길에 두 분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 오늘 한번 말을 걸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어.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손을 씻으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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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왔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카페에 굉장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꾸준히 이 카페에 오는 사람이다. 나는 이 카페에 애정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직원분들에게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한 축적 표현을 표현하고 싶었단 말이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2층에서 편집을 할때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몇 곡이 없어요. 한 7곡 정도만 돌아가요. 검정 치마 한 곡이랑, 뭐한 곡이랑, 폴킴 한 곡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루틴이 랜덤 재생도 아니고, 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7곡 정도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순서로 계속 도는 거야.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손 닦으면서, 아, 근데 저기, 해서 이제 담배 피다가, 예! 손님인 건 알고 있으니까 해서. 내가 대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짧게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했지? 거의 90% 일치예요. 거의 이런 대사였어요. 그 노래가 몇 곡이 계속 돌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그냥 아 그게 뭐
좋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카페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이 카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입학으로 나온 대사는 그거였어요. 몰라. 나도 참. 그냥 스몰 토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사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담배를 피던 직원 두 분이 처음에 이렇게 서로 쳐다보더라고. 그렇게 플레이가 사장님이 틀어놓으셔가지고요. 아,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돌더라고요. 대답을 했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카페 3개월 동안 안 갔어요. 너 뭐라 그러지 마.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3개월 후에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 그냥 변함없이 날 맞이해 주시지. 나만 그냥 나만 불편한 거지 뭐.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문장이 입 밖으로 그 첫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아 조짓다 몰라 됐어 그냥. 아 그냥 그렇게 된 걸 뭐 어떡하라고. 저도 비슷한 썰 있어요. 웃질 못하겠어요. 그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썰 다 있어요. 말이 안 끝났는데 벌써 망했다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썰에도 못 껴요. 저도 인생에 찾아보면 더 레전드 썰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거는 솔직히 내가 더 안 봐도 되는 사람이고 뭐 카페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한 번씩 생각하면 왜 그랬지? 이렇게 하고 많은 기억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센 것도 많죠 우리 인생에는. 몰라 뭐 기억이 날래나 이런 것도 사실 그냥 까먹어요. 그 카페에 이상한 손님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나만 창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웃기다는 거지.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딨어? 다 있어. 그런 거 다 있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헛짓거리는 쿨타임이 있어가지고요. 살다 보면 또 종종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지른 실수였고요. 간헐적으로 사고를 치죠.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씩 사고를 치죠. 여러분들도 1년에 몇 번씩 헛소리, 헛짓거리, 괜한 짓 이런 거 하잖아요. 저 공항에서 비행기 좌석 예매할 때 2인분 주세요 하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 말실수? 그런 거는요 허다하고요. 그때 재흥이 나와가지고 말실수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택시기사님한테 쭉 직진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찍 죽준해주세요. 그런 말실수 많죠. 여러분 옛날 인터넷 유머 그런 거 아세요? 할머니가 택시 타가지고 그 뭐 아파트 이름이 뭐라더라? 님이 호로 시벌 아파트? 기사님이 예? 그 님이 호로 시벌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목적지. 뭐 그 님이 시벌 호로 아파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사님이 또 베테랑이죠. 잘 데려다 주시죠. 대충 맞잖아. 그 기사님한테 야 기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니 뭘요. 얼마 전에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최근에 손님 전설의 고향에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거. 그 뭐 어디지? 그 서울의 그 전설의 고향?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 폼 클렌징을 폼 클린싱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는 30년째 키친 타월을 치킨 타월을. 그 미나 그저저 치킨 타월 하나 갖고 왔나? 자꾸 치킨 먹고 싶게. 대학교 교양 수업 첫날 쉬는 시간에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디 조세요? 그러니까 풍량조인데요. 저 실례지만 저 어디 조십니까? 해서 풍량조시요. 아니 몇 조냐고요. 죄송한데 몇 조냐고요.